시즌 첫 메이저 대회 2024 호주 오픈 TVN 스포츠.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시안컵 정순주입니다. 정말 아쉬운 밤이었습니다. 대회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대표팀 복병 노르단을 만나서 2-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경기 내내 요르단의 빠른 공격에 고전하던 우리 대표팀. 이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2주 2차전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고 돌아오시죠. 자, 던져주고 등지면서 초대서 한인봉 밀어주고 자, 벌렸네요. 코너킥이 선언되고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터치한 후에 넘어졌거든요. 예. 자, 황인범이 밀어주고 이거는 볼을 터치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달려갔다면 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뭐 일단 화면상으로 접촉은 100% 있었고 예. 그 접촉이 이렇게 넘어질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페널티킥을 가르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자, 결정했어요. 페널티킥! 페널티킥입니다! 승부했습니다. 피케입니다. 피케! 카타르에 돌아온 손흥민,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시작한 손흥민 42번째는 이제 카타르에 돌아와서 기록합니다. 아, 정말 여유 넘치는 주장의 품격을 갖춘 손흥민의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아, 힘을 빼고 중앙으로 담대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파넨카킥을 뭐 자주 차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주 대범하게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며 파넨카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을 바라보고 롱킥을 두 번이나 지금 시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강력한 왼발 슈팅, 조현욱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하지만 슈팅 역시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19살의 A매치 데뷔한 누사 알타마리, 왼발 슈팅 정말 좋습니다. 자, 길게 넘어옵니다. 헤딩! 동점골입니다. 자, 요르단의 동점골이 전반전 36분에 나왔습니다. 네, 세트피스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요르단 선수들이 계속해서 약속된 플레이로 세트피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더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잡고 이재성. 자, 그리고 조규성. 좋아요. 반칙입니다. 자, 조우리치, 대한민국의 프리킥 기회. 자, 대한민국의 프리킥. 손흥민. 맞고 나가지 않았냐 항의를 해봅니다만 그대로 골킥입니다. 네, 살짝 맞긴 했지만 가까이 있는 주심은 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공이 못 나가게 이제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에요. 타마리! 알타마리! 알타마리 안 돼! 반칙 아닙니다. 김민재 좋은 수비! 김민재가 뭐 한 골 막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장면. 다시 한번 알타마리 잡았습니다. 알타마리. 자, 왼발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대로 슛. 역전골을 넣습니다. 알나이마트. 사실 이 장면도 세컨볼 싸움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공이 어디로 튈지 예상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는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알타마리 쪽으로만 시선이 가 있었어요. 아, 여기서 그리고 잘 때렸습니다. 자, 이재성이 황인범에게 돌려받는 이재성 바로 밀어줍니다. 이기재 왼발 슛!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아깝습니다. 이기재 좋은 슈팅. 지금도 이기재가 볼을 잘 컨트롤했고 슈팅까지 잘 이어갔거든요. 이게 조금 더 눌러 때렸어야 됐는데 바운드가 되면서 하늘로 갑니다. 김승규 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필드에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김태환 원터치 패스 뒤로 뺐습니다. 좋아요. 자, 갑니다. 홍현석. 홍현석까지 해야 돼요. 홍현석까지 해야 돼요. 빗나갑니다.
일단 여기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는 갔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됐고 일단 넣어놓고 VR을 통해서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일단 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정우영 선수 네. 그리고 이제 오현규 선수까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재성과 조규성이 빠졌습니다. 자, 김태환에게 넘어왔습니다. 김태환. 자, 하지만 올바슛! 알라시단의 슈팅을 조현우가 잡아냅니다. 좋아요. 자, 손흥민, 서령우. 주세요. 올렸어요. 헤드메라. 안 지났네요. 오현규 쪽으로 잘 올렸습니다만 골키퍼가 낚아칩니다. 손흥민 선수가 네. 잘 연결했는데 아, 크로스도 좋았거든요. 아쉽습니다. 자, 네. 이강인. 자, 한 명 넘어졌습니다. 이강인. 자, 굴절되면서 손흥민에게. 손흥민. 네. 자,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마지막. 자, 오영규. 아깝습니다. 여기서 이강인의 슈팅. 네. 지금 중에 맞고 오영규 선수는 볼을 보고 슈팅을 했는데 아, 상대 수비를 너무 찼네요. 접근합니다. 뒤로 빼주고 크로스. 어! 정우영. 아! 그냥 힘없이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 골로 연결되지 않았네요. 우리 치보 김태환. 접근합니다. 김태환 크로스. 네. 자, 반대편 아, 살아 있습니다. 자, 반대편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빼주고 황인범. 아주 좋은 타이밍의 동점골입니다. 동점골을 터뜨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걸 잘 들어요. 지금 김태환 선수의 드리블도 너무 좋았고 아 오영규 선수의 잘 맞지 않았지만 여유있게 손흥민 선수 황인범 선수를 보고 그대로 연결한 볼이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잔 아랍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자, 이강인 일단 키핑합니다. 황인범이 비어있습니다. 황인범. 황인범 내주고 오영규! 터닝 슈팅 타이밍은 빨랐습니다만 위로 솟구칩니다. 자, 맹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영규 반칙을 당합니다. 잘 조이칩니다. 지금은 이제 연결해서 바로 붙이게 된다면 박스 안쪽에서 좋은 상황이 나올 만한 위치거든요. 김민재가 가장 일단 넘쪽에 있고요. 이강인의 왼발. 이강인 올렸습니다. 아, 결정적인 역전골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박진섭의 두 번의 슈팅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아, 골로. 와. 아깝습니다. 홍현덕의 왼발에 정확하게 걸리지 않네요. 아, 끝났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대결. 대한민국이 90분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2-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알토노마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조별리그 2차전 2-2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반 9분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흐름을 가져가나 했지만 이후에 대한민국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꼭 이겨야 조 1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설위원의 한줄평 볼까요? 이 경기 박주호 해설위원은 전방 압박과 약속된 공격 패턴 필요성을 느낀 경기라고 평가를 했고요. 김한 해설위원은 한계에 부딪힌 개인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는 한줄평을 남겼습니다. 두 위원 모두 공통적으로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네요. 야, yeah, obviously very very intense game which we expected. Very difficult. After we got the lead with Sonny's penalty, we were too slow. We were not physical enough. And we lost the one-on-one battles on the field, and that gave them a lot of energy, and then they basically turned the result around. Gotta give them a lot of credit, Jordan, a lot of credit. But second half was much better. Second half, we were in control. We created enough chances to win this game. But still, a tie is fine at the end of the day. But gotta give Jordan a compliment.
뭐 일단은 뭐 격려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골을 실점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시간이 계속 있었던 것만큼 공간도 많이 벌어지고 또 찬스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뭐 후반 마지막에 이렇게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점 3점을 바랬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경기 내용에 대해 지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부상 변수와 컨디션 난조로 쉽지 않았던 경기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죠. 어제 알토마마 스타디움에서 우리 팬들을 웃게 했던 순간들 언제였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팀의 품격은 경기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전반 9분 페널티킥 기회를 얻은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면서 파넨카킥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죠. 다시 봐도 짜릿했던 이 순간입니다. 아우, 득점의 기쁨도 잠시. 손흥민 선수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대회를 조기 마감한 김순규 선수의 유니폼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캡틴의 품격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대한민국 대회 첫 골을 만들어냈던 황인범 선수, 대회 내내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에서도 선제골에 기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킬패스로 페널티킥을 이끌어낸 거죠. 또 좀처럼 추가골이 터지지 않아 답답하던 후반 추가 시간, 문전에서 천둥 같던 동점 자책골을 만들어낸 것도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공식 기록은 유두단 선수의 자책골이었지만 이건 뭐 황인범 선수의 골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야말로 대체불가 중원의 에이스. 두 경기 연속 대한민국의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인범 선수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계속 기대할게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당연히 누구나 아시다시피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전반에 이제 1회 역전을 당하고 후반에 좀 어렵게 끌고 갔던 게 뭐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가지고 갔던 것 같고 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이제 또 잘 회복하고 준비해서 저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잘 토너먼트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르단전 대한민국의 최대 미션은 무사 알타마리를 막아라. 요르단 에이스 알타마리는 과감한 돌파와 빠른 침투로 경기 내내 우리 수비진들을 괴롭혔는데요. 하지만 알타마리의 반격 1m 안엔 항상 김민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골문을 위협했던 알타마리. 그때마다 김민재 선수 알타마리를 봉쇄하면서 실점을 막았죠. 1차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수비진이었는데요. 월드클래스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패배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발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 대신 장갑을 낀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었는데 긴장할 겨를도 없이 몰아치는 요르단의 공세를 막아야만 했죠. 전반에 2실점 확인했지만 상대의 위협적인 슈팅을 수차례 막아낸 선방쇼도 빛났습니다. 김승규 선수도 누구보다 뜨거운 응원을 보냈을 것 같네요. 경기는 뭐 준비한 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에서 남아있어서 빨리 이제 회복해서 준비 잘 하겠고 그리고 김승규 선수가 부상으로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 몫까지 저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상대팀이 역습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경기였지만 그래도 준비한 대로 뭐 경기력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승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 다음 경기도 정말 꼭 승리해서 승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뭐 빨리 잊고 앞으로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할 테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반전이 필요한 대한민국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이 경기를 잘 맞춰야 조 1위가 될 수 있겠죠. 2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다면 D조 2위와 만나게 되는데요. 현재 D조 2위는 일본 또는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2조 2위로 마감한다면 16강에서 F조 1위와 맞붙습니다. 그 자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이 유력합니다. 네, 김판구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1차전에서 맞붙었던 바레인을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야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7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시켰던 김판구 감독. 이번에도 김판구 매직이 통했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길게 한 번에 넘겨줍니다. 프로비너의 머리 맞고 떨어졌고 치고 들어갑니다. 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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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운데! 아! 슈트! 날았어요! 강력한 슈팅! 로스팔라 골키퍼가 순방으로 처리를 합니다. 야, 말레이시아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컨트롤이 정말 좋았고요. 예. 야, 여기에서 흘러나온 볼을 아리파에만 선수인데 지금 앞쪽에 한 수비가 두 명이 시야를 좀 가리는 상황이었는데 루스팔라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네요. 돌려 세웁니다. 떡과 차는 볼이 잘 들어왔어요. 조주의 왼발! 아! 야, 오늘 말레이시아의 패턴은 정말 확실합니다. 끊임없이 상대 뒷공간으로 움직임, 끊임없이 상대 뒷공간으로 패스인데 예. 야, 이 상대 뒷공간으로 움직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네요. 몸을 날려봤던 아리파 아이만 선수고요. 네. 오늘 할림 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리파 아이만 쪽으로 공격이 연결되고 있고 그곳에서 찬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길게 반대편 열어줍니다. 정확한 패스였습니다. 매튜 데이비스 올립니다. 득점 윗금을. 윗금을 때렸습니다. 야, 말레이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쪽 사이드 돌파를 하다가 반대쪽으로의 전환. 그리고 여기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이 크로스가 이제 파울루 조주 선수 머리를 향했다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공격이었어요. 예. 길게 연결 바운드가 돼서 경합이 붙습니다. 중앙이 뚫렸어요. 몸으로 밀어가면서 막았습니다. 터널했습니다. 자, 쿠마일 알 아스바드 선수 쪽으로 기회가 왔었는데요. 네, 알 아스바드 선수는 지금 걸려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주심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 글쎄요. 네, 이 장면을 이제 VOR실에서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터치가 되지 못한 저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판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대로 갑니다. 그렇네요. 중앙 연결. 자, 자바노토 오른쪽 잘 봤습니다. 측면에서 잡고 올립니다. 헤더! 야, 교체 투입된 압둘라 유스프 선수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앙 지역에서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어디로라도 움직여줘야 그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지금 압둘라 유스프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헤더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네. 뽑아내서 그대로 높게 매튜 데이비스! 자, 발리 슈팅까지 가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추가 시간이 뭐 한 기본 5분 정도는 주어지고 있죠. 네. 아까 서클북은 찌그러져 패스입니다. 왼발 골키퍼! 알리아산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 시아라즈 골키퍼가 정말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예. 완벽하게 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컨비네이션 플레이로 뚫어냈는데 네. 컴플리트가 떴고 머리 맞고 나왔습니다. 자, 잡고 쏩니다만 여기서 한번 볼이 흘렀고요. 네, 지금 굴절도 없이 네. 이 먼 거리를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손에 맞고 들어갔거든요. 네. 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놓고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야, 정말 극적입니다. 기미가 네. 구축하는 순간입니다. 야. 아, 고개를 떨고 마는 김판구 감독. 네. 경기 끝났습니다. 2023 FC 카타르 아시안컵 바레인과 말레이시아의 경기, 바레인이 1-0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네,
초반 추가 시간에 터진 알리마단의 극장골로 바레인이 말레이시아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대권적 전력에서 밀리는 말레이시아는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팽팽한 승부 펼쳤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빈판공 매직이 카타르에서는 통하지 않았네요. 이 바레인은 승점 3점을 챙기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고요. 김호성 해설위원은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결과를 가져간 바레인이라고 한줄평했습니다. 네, 2조 조별순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승점 한 점씩 나눠 가진 요르단과 한국, 나란히 승점 4점을 기록 중이지만 골득실에 앞선 요르단이 1위, 대한민국은 2위에 기록 중입니다. 이 다음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맞붙는 말레이시아는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네, 김평호 감독은 기적을 쓰는데 아쉽게 실패했지만 또 한 명의 한국인 수장,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16강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죠. 2차전 베트남을 상대로 17년 만에 아시안컵 승리를 가져온 신태용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팀은 가장 어린 선수들이 지금 아시안컵에 진출해서 경기를 하고 있고 우리 팀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그러나 경기 때 우리가 전반전과 후반전 달랐던 것은 선수들이 전반전에 이기고 난 다음에 후반전에 아무래도 베트남이 더 강하게 잘 준비해서 나오면서 우리 선수들이 당연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게 오히려 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런 거는 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따로 전술을 짜고 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저도 선수 때 많은 경험을 해봤고 기회를 얻는 선수가 찰 때는 자기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그런 안이함이 많이 배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 나름대로 노하우와 징크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나이를 채우게 됐다. 만약에 파일이 차서 못 넣더라도 나파일 본인이 얻어서 본인이 못 넣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키가를 주장인 아스나이를 차게끔 했습니다. 리그가 강해져야 된다. 저는 국내 리그가 강해져야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도 발전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제 가장 어려운 상대 일본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그라운드의 여우라고 불리는 신태용 감독이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조별리그 2차전 마지막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경기 일정 확인해볼까요? 오늘은 F조 국가들이 경기합니다. 먼저 밤 11시 30분 오만과 태국의 경기가 있는데요. 조 1위에 자리한 동남아 축구 최강 태국이 16강 진출을 확정할지 주목이 됩니다. 해설진의 예상은 무승부가 우세한 가운데 김한 해설위원 홀로 오만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원래 혼자 맞출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김한 해설위원의 웃음을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새벽 2시 30분 키르기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입니다. 지난 1차전 오만의 간신히 승리한 사우디인데 감독 연봉 1위 만치니 감독 이번에는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설진은 네, 만치니와 사우디를 믿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승리를 예상했네요. 네,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장 안팎에서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부상당한 김승규 선수에게 바치는 세레머니에 이어서 경기 후에 상대팀인 요르단 코치의 셀카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까지 포착된 건데요. 언제 어디서나 주장의 품격을 잃지 않는 손흥민 선수. 우리 대표팀 정신적 지주인 그가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안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